네. 피트니스 멘토 우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운동하는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쉐이크가 나와서 저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 진행 중입니다. 예,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만큼 거기에 딱 맞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운동을 안 한다. 네. 아니, 이렇게 자신있게 손을 안 한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 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죠? 예. 아니, 예. 아,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서 애터미가 수직 상승을 하는군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더 건강하셔야 되니까 오늘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강한 임팩트가 있는 운동법 배워가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나 왕년에 날씬했는데, 그렇죠? 왕년에는 군살 없었는데, 그렇죠? 20대 때는 22인치 치마 입었는데, 예. 그리고 또는 20대 때는 나 왕자 있었는데,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요새 고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새 왜 이렇게 살 빠지기가 어렵지? 살 빼기가 힘들지?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노화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매년 1%씩 체지방이 늘고요. 1%씩 근육이 줄어요. 예. 그래서 운동하는 걸 하지 않고 음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체지방은 고스란히 배에만 쌓입니다. 예. 40대 이후에 살을 빼려면 음식 가지고 안 된다. 예. 하나 더 해야 된다.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잉여 칼로리를 더 많이 쌓이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나만의 운동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가 찾아왔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예. 여자들만의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 남성들도 경계경보예요. 예. 36%가 과체중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식사 일단 너무 불규칙하게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흡연하시고, 그리고 음주하시고. 이 세 가지가 1번의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일수록 운동을 더 안 해요. 그렇죠? 예. 운동을 왜 안 하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일이 바빠서, 업무가 많대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출퇴근이라도 있어서 뭐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 허락이 되지만 눈 뜨는 순간부터 사업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틈나는 대로 운동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답이 뭐냐면 재미가 없다. 그렇죠? 흥미가 없어서. 예. 그리고 여기는 게으르다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르다는 건 운동법을 몰라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흥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흥미있게 해주면 되잖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이런 운동들은 다 아시죠? 운동하면 뛰는 거, 조깅하는 거 생각하시고, 물에서 수영하는 거 생각하시고, 또는 등산하는 거 생각하시고, 예, 뭔가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은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보통 몇 분 이상 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3, 4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산소 운동은요, 건강하게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 라고 지금 이제 퀘스천이 생길 겁니다. 이 정도 운동하시죠? 아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나 군대 때 푸시업 한 100개는 했지. 예. 푸시업을 숨도 안 쉬고 막 하면서 딱 일어나면 눈 막 충혈될 정도로 빨갛게 계시는데, 예, 그게 과연 체지방을 빼는 운동이냐. 예. 엉덩이가 점점 처져 내려가고 하체가 부실해지니까 스쿼트를 해요.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그거 하나로 뱃살 잡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죠? 그래? 아, 나 유산소 운동 이런 거 알아. 근력 운동 알지?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안 쪼그라들고요, 키도 안 줄어요. 예, 그리고 지방이 이렇게 한쪽에 안 몰려 있어요. 그리고 피로가 잘 풀리죠. 왜냐면 혈관을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는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우진 왜 와서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요새 저를 방송에서 많이 부르시는데 다 뱃살 때문에 불러요. 예. 그런데 작년에 4분 뱃살 운동이라고 30만 뷰를 찍으면서 지금도 1위에 랭크된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뱃살이 왜 안 빠질까? 밥을 많이 먹어서, 자기 전에 먹어서, 내가 술을 마시니까 그거 맞고요. 맞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운동법을 바꿔야 돼요. 뱃살 빼는 운동법을 공개를 할 텐데 궁금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여러분들이 강좌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만 더 상식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을 한다는 건요. 그냥 뛰고 달리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체지방이 타고 숨이 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몸에 힘이 생겨야 되고요.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점프하려고 그러는데 어깨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우리가 몸치처럼 보이는 거를 협응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응력이 좋고 자세도 잘 나와야 되고 예 그리고 민첩해야 되고 그리고 유연해야 되고 이 모든 요소가 버무려져 있는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뱃살이 안 찌는 몸의 기본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운동 컨텐츠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히트라고 보이죠? 히트. 예, 얘가 히트를 친 운동법입니다. HIIT가 뭐냐면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높은 강도의 간헐적인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높이하고 간헐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인데 옆에 탑 5를 했어요. 예. 그 미국의 유명한 허핑턴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운동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뱃살 빼는 운동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중에 20초씩 운동하고 4분이면 끝나는 그 타바타 운동이 소개가 됐고요. 여러분들께 누구나 조금 아파도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운동의 컨셉은요 강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몇 초 뛰세요? 30초요? 소시적에 적어도 한 16초, 20초 뛰셨죠? 예, 100m 달리기 할 때 숨 쉬고 뛰어요? 예, 숨 딱 안 쉬고 굉장히 빨리 전신을 예, 아주 그냥 전신의 힘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초재기를 하면서 뛰죠. 예, 그게 고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몰입해서 내 최대한의 에너지를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 쓰는 그 순간을 1분 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1분 동안 그 에너지 못 유지해요. 그래서 20초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해보자 예요. 그게 고강도 인터벌이에요. 예, 20초씩 힘있게 운동하고 잠깐 쉬어요. 10초를 쉽니다. 10초를 쉬어요. 20초 막 뛰었죠? 그럼 벽 잡고 헉헉헉 거릴 때 이 헉헉 거릴 때 숨을 거치게 계시죠? 여러분들 체지방이 뭘로 녹아서 나가냐면 호흡으로 녹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친 호흡을 쉬실 수 있는 운동이 체지방을 잘 뽑아요. 예, 그래서 2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거를 몇 번 합니까? 8번 합니다. 그래서 20, 10, 8 몇 분이에요? 4분입니다. 20, 10, 8, 4. 예, 우리만의 암호. 2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거를 8번 반복하면 몇 분이라고요? 4분이에요. 4분 운동하는 게 뭐라고요? 타바타라는 운동이고요. 타바타는 박사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그분이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저는 여기서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드린 게 4분 몰입 운동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애터미 슬림바디 운동으로 업그레이드돼서 탄생을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누구나 건강하게 체지방이 안 쌓이면서 심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예, 젊은 스태미너로 살고 싶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옛날처럼 3, 40분씩 하는 시간 없잖아요. 집에서 샤워하시기 전에 4분 하고요. 땀 흘리면 바로 샤워하세요. 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하고 샤워하고 출근하세요. 예, 아침에 공복 운동하면 제일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쉐이크 드시면 너무 좋겠죠.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찍었어요. 한 달 전에.
그 중에 에기스만 모아서 그날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좁아서 못하시잖아요. 예, 마음만 하세요. 예,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올라오세요. 네. 매일매일 4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은 걔를 두 번 반복하세요. 그럼 8분 하세요. 8분. 예. 그리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시면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예.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전이나 후에 하시면 단맛이 똑 떨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동료들이나 같이 모여있을 때 우리 운동하자 할 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저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동작이 의외로 따라하면 다 됩니다. 그런 동작으로 다 했고요. 그 중에 오늘 8가지 동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보실래요? 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Tabata. 자, 처음 하체 운동. 사이드 스쿼트. 오른쪽 사이드 스쿼트. 1. 오른발이야.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다리를 움직이면서 엉덩이랑 허벅지랑 운동해요. 그리고 팔을 움직이는 이유는 팔을 움직이면 등이 그리고 어깨가 일을 해요. 음악 조금 더 키워주세요. 음악. 네. 지금 레스트 나오죠? 10초 쉬었어요. 자, 이제 상체 복싱. 팔뚝살을 빼요. 고! 1.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펀치, 펀치. 1, 레벨 1, 레벨 2. 예, 이렇게 하면 뱃살이 더 잘 빠져요. 우! 3, 2, 1. Rest. 예, 20초. 이제 10초 쉬어요. 이제 코어. 5. 예, 옆구리 비틀기. 3, 2, 1. Go. 레벨 2. 뱃살 빼셔야 돼, 뭐. 레벨 1. 레벨 2. 예. 춤 한 번도 안 춰본 사람. 자, 이렇게 하체 하나, 상체 하나, 코어, 다시 하체. 5. 이제 달려요. 예. 한 발로 달립니다. 심폐 운동. 1. 후! 오늘 저기 팬 생기겠어요, 팬. 여러분 영상에서 이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발로 달리면 심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죠. 예, 이제 상체. 팔꿈치를 쭉 펴고 흔들리는 팔뚝살을 빼는 동작을 등 운동이랑 같이 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2는 하체 움직임을 더 크게 합니다. 4, 3, 2, 1. Rest. 예, 이제 다시 코어 한 발로 버티고 복근 운동, 옆구리 운동을 해요. 팔꿈치랑 무릎이랑 만나요. 예, 언제든지 서서도 복근 운동 할 수 있어요. 레벨 2. 다리 들고, 밸런스. 오, 20초. 2, 1, rest. 아. 자, 이제 팀이랑 같이 해요. 5. 전신 운동, 하이파이브. 3, 2, 1. Go, go. Go.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팔을 빌면 코어 운동이 되고요. 한 발로 버텨도 복부 운동이 돼요. 팔 다리를 같이 움직여서 전신 운동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 몇 개 할게요? 7개 했어요. 시간 금방 가죠? 자, 이제 좀 뛸게요. 3, 마지막 8번째. 화이팅! Go! 1, 2, 3.
와. 예,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떠세요? 재밌죠? 예, 네, 지금 저희가 8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를 8번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액기스로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운동을 해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제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팀이 모여서 같이 하셔서 배틀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올 여름은 꼭 운동과 함께 더 멋져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날씬해지시고 젊어지시고 더 사업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